네,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 제가 무대 뒤에서 멤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감상을 했는데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은 뮤직비디오를 이미 보잖아요. 그런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역시나 화면에 보이는 내 모습이 아직도 신기하고 신나는 신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두 번째 싱글 앨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기자님들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글 앨범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점이 우리 지니 씨가 앨범에 직접 참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그 앨범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소감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갓데뿜의 랩 파트를 제가 작사를 했고요. 어떻게 작사를 하게 된지는 저희 대표님이 댄스 브레이크 구간에 랩을 했으면 좋겠다 오. 하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좋다고 하셔서 바로 제 이름이 저희 앨범에 실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자랑스럽기도 네. 하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뭐 그냥 뭐 걸그룹 이외에 아티스트란 이름을 불러도 될 만큼 실력파들이란 생각도 함께 되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셨는데 후크송처럼 정말 기미기미 네, 이게 맞아요. 잠깐요. 네, 틱택토 이러면서 갓데뿜이라는 곡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네. 곡이에요? 갓데뿜이라는 곡은요, EDM, 하우스,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적절하게 살려 만든 댄스 팝 장르의 곡이고요. 네. 또팝 아티스트 데이브 게타, 닥터 드레 등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과 작업하신 프랭키 작곡가님과 또 네. 저희 데뷔곡 후디스를 프로듀싱하신 샤크 작곡가님이 같이 작업하여 만든 곡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겠어요. 함께 실력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혹시 메인 보컬인 우리 데니스가 기자님들을 위해서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저 티저 사진 나왔을 때그 네. 아래 저희 한 명씩 그 가사 소절 하나씩 있는데 저그 부분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두 눈에 불꽃으로 빛나. 역시나 메인보컬다운 가창력이에요. 노래 듣고 나니까 랩도 궁금해지는데 우리 진희 씨가 직접 작사한 랩 살짝 들려주세요. 살짝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멈추지 마, 오늘이 마지막처럼 turn it up, we gon' burn it up. 날이 셀 때까지 너를 내게 맡겨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해. 우! 오. 아니 평소에 랩 작사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네, 작사 작곡 자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오, 편이라서. 야, 이게 초보의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멋진데요. 자, 정말 시원시원한 랩까지 함께 들었는데 노래뿐 아니라 무대를 보니까 너무나 퍼포먼스도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갸녀린 몸에서 어떻게 그 강렬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지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는데 안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무, 이거 살짝 TMI인데요. 네. 포인트 안무, 네. 저희 와이퍼 춤이라고 하는데, 아, 이름이 있어요, 벌써? 네. 그 전에, 와이퍼 춤 나타나기 전에, 네. 한 12가지 12개 버전의 12 버전 있었어요. 버전을 싸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네네.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한 가지죠. 야, 12개 중에 꼽은 네. 네, 맞아요. 거예요? 네. 주옥을 뽑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주옥과 같은 와이퍼 춤? 네, 와이퍼 네. 춤이라고 이렇게 닦는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네. 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서. 끌린다면 모여 모두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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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댄스. 아. 네. 아, 와이퍼가 두 개네요. 아, 네. 저는 와이퍼를 이렇게 앞으로 하려나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귀엽게 네. 하는 춤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네. 또 기미기미된 아까 훅 부분에 네. 이렇게 엄청 돌리는 춤이 있어서 파워풀한. 맷돌 춤이라고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네. 시작! 기미기미 돼, 기미기미 돼, 도!
Oh, tic tac toe. 오, 이게 맷돌 춤이라고. 네, 예, 여기 맷돌. 어, 아 저는 그 돌리는 거 생각하면 다 돌려나 이게 생각나는데. 돌려나. 어, 그렇죠. 뭐 돌리는 춤에서 새로운 장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맷돌 춤. 또 있어요? 뭐 기억나는 믹서기 춤도 있어요. 믹서기. 아, 맞아요. 오, 점점 올라오는. 돌리는 게 많습니다. 네, 돌리고 갈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살짝 보여주세요, 같이. 터트려 하이 하이 하이웨이. 오, 좋습니다. 네. 오, 어, 일단 자리에 안 모실게요. 아, 예. 근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포인트가 있네요. 네, 그냥 맞아요. 돌리는 게 아니라. 오, 좋습니다. 아까 가사도 직접 데니스가 불렀던 것도 불꽃이 등장하고 뭐 버니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강렬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앨범의 컨셉이 그건가 봐요. 뭔가 강렬하고 뜨겁고 그렇죠? 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추웠거든요. 갑자기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자, 어,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퍼포먼스 굉장히 멋지게 함께 봤어요. 와이퍼 춤 그리고 맷돌 춤 믹서춤까지 네, 함께 봤습니다. 자, 영상은 6시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팬들은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릴 것 같은데요. SNS에 굉장히 크게 유행할 거라는 예감도 들고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촬영 기자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온라인상으로는 또 직접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기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사전에 받은 질문을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타이틀곡 Got That Boom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또 이번 곡 외에 타이틀곡 경합이 붙었던 곡들이 또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디타입니다. 저는 이 곡 딱 듣자마자 이거다. 이거다. 타이틀 할 만한 곡이다. 네. 그게 바로 예, 중독성 있고 막 바로 코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는데 밤에 꿈에 나오고 막 이런 네, 중독성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왔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진희 씨는 어땠어요? 저도 디타 언니와 같이 처음 들었을 때 딱 댄스 여기랑 기미기미다 이게 자꾸 맴돌아서 그냥 화장실 가면서도 댄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레아는 어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더라고요. 네. 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 곡 말고도 후보가 있긴 있었는데 오. 이 곡이 정말 저희가 정말 만장일치로 갓대뿜이다. 네. 붐을 일으키자. 근데 저는 사실 며칠 전에 그 할로윈이었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할로윈 코스튬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백의 느낌도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이 겨울에 굉장히 선풍적인 붐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히 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정확했습니다. 네. 자, 오늘 듣고 딱 그런 느낌을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레아 씨가 받은 그 기운대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스포츠조선의 백지은 기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전작 후디스 사랑 많이 받은 곡이거든요. 이 후디스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시대요. 네, 데니스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는 근데 파격적으로 핑크 머리를 염색해서 네, 너무 예뻐요. 잘 어울려요. 두피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눈을 에센스 뿌리고 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뭔가, 저도 네. 이제 맞아요. 파란색으로 파격적으로 이제 변신해봤는데 네. 어떤가요? 약간 블루블랙이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오묘한 그쵸? 색깔이에요. 네. 조명 비치니까 더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퍼포먼스도 되게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특히 저는 복근 운동을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언니 복근 생겼어요. 복근을 만들었어요. 복근 만들었어요? 근데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커밍순. 커밍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의 시작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사라지기 전에 네. 이 그 추운 겨울에 사라지 금방 사라지나 봐요. 아 근데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십자가 크로스 맞습니다. 네, 그 많은 바람과 기원을 가지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언젠가 우리 레 복근도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기대해 주세요. 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복근이 생겼겠어요. 안무가 굉장히 격한데도 불구하고 그쵸. 잘 소화한다는 맞아요. 건 그만큼 뭐 몸으로 피지컬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는 뜻일 텐데 좋습니다. 뭐 그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정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좋아요. 그럼 이어서 다른 질문인데요. 스포츠 서울의 김선우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걸크러쉬 매력 뽐낸 새 앨범으로 새롭게 듣고 싶은 수식어가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수담입니다. 네.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불꽃돌이라는 수식어를 불꽃돌 넣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화려하고 강렬한 게 저희랑 맞는 것 같아서 네. 불꽃돌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데니스가 아까 노래 부른 부분이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막 불꽃 가사에도 저희 맞아. 있고요. 그리고 막 옷이나 막 이런 거 다 진짜 불꽃이랑 잘 어울리는데. 네. 아니 우리 지니의 옷은 아주 직접적이에요. 불타는 바닐업, 바닐업, 바닐업. 이건 불닐업. 불타는. 맞아요. 그렇군요. 아 정말 우리 K-팝의 시장을 불태울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인 여자 그룹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불꽃돌 오늘 아마 제목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질문인데요. 일간 스포츠 황지영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11월에 컴백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컴백도 하고 또 신인 걸그룹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대중에게 어떤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크릿 넘버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진희입니다. 저희 시크릿 넘버만의 매력은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분방함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보다 저희는 이 개개인별로 독특한 개성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한 명 한 명씩 보면 같이 모였을 때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각자 색깔이 정말 맞아요. 또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오히려 더 색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희만의 장점이자 매력이라 생각하는데 살짝 비빔밥처럼 비빔밥 네, 맞아. 비빔밥처럼 비빔밥처럼 한 사람은 고사리 한 사람은 네. 무척 네네 네. 네.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저희 비빔밥도 좋아해요. 맞아요.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 비빔밥이면 이왕이면 돌솥에다 한번 비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핫하네요. 눈구하게 핫하면서 돌솥. 그리고 그 열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 5인 5색의 매력도 참 있고 또 다른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자유분방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네. 저희만의 정말 매력이 네.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넘치고 정말 불꽃이죠. 솔직한 모습도 있고 네. 아, 네. 솔직한 거는 서로는 너무 잘 알겠는데요. 솔직한 면들을 그렇죠. 많이 알고 있죠. 네. 지금 숙소 생활을 얼마나 함께 했죠? 저랑 디타가 제일 오래 했나? 3년? 3년? 네. 네. 이제 3년 3년 어머 언니 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인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관계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다는 뜻이죠 디타? 네네네. 아주 좋아요. 멤버들의 사이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아마 아웃풋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 타이틀로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하고 자유분방하면서 돌솥 비빔밥 같은 우리 신인 여그룹이 되겠다.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 다음 질문인데요. 뉴스원의 김민지 기자님이세요. 유튜브 구독자 수 88만 명. 네, 각 티저 영상이 2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합산 1000만 뷰를 기록했어요. 티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시크릿 넘버의 글로벌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수담입니다. 저희 다섯 명이 각자 다른 곳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의 이런 이국적이고 유니크한 매력들을 네. 국내 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글로벌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숙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다. 우리 넥스트 데일리의 오세정 기자님이 재밌는 에피소드 소개해달라고 질문 주셨어요. 있어요. 제가 이제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온천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집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좀 이제 목욕을 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머리 염색했잖아요. 네. 이제 욕조가 물들었어요. 욕조가 파랗게. 파란색으로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오래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데니스가 함께 하면은 태극문이 만들어지게 돼요. 갑자기 보라색 되는 거죠. 보라색 될 것 같기도 하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물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되게 어려워요. 아, 재밌네요. 또 다른 에피소드 있어요? 아,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킹에 푹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베이킹? 아, 베이킹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저랑 디타가 네. 그래놀라 막 그린 요거트 이런 거에 오, 빠졌었는데 네. 그거 만들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디타가 거의 다 만들어줍니다. 디타가 요리 실력이 좋군요. 제가 디타 만들어줘 맨날 이래요. 어, 어떤 요리 해요? 어, 언니 요즘은 언니 그래놀라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맞아. 그냥 저한테 그 그래놀라 통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어, 아, 네 만들어줄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와, 자상해져. 아, 너무 좋네요. 근데 그래놀라는 만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더라고요. 집에서 만든다고요? 네. 와, 굉장히 그럼 실력이 좋은 건데? 진짜 맛있어요. 오, 다이어트의 비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원래 그쵸? 건강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와, 대단한데요, 디타? 디타가 그러면은 거의 뭐 우렁각시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역할을 갖고 있는 멤버도 있어요? 청소 베이킹... 담당 우리 레아 씨가 한다고 했고 네. 화장실 청소. 베이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살짝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아, 네, 맞아요. 그때 한참 계란값이 나가 있었어요. 비쌌을 때예요. 네. 근데 데니스도 베이킹을 정말 즐겨하는데 네. 같이 방을 썼었는데 갑자기 저는 아직 안 자고 있고 갑자기 펑 일어나더니 네. 데니스가 어? 네. 근데 영어로 저 콩글리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콩글리쉬랑 그 잠꼬대까지 해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가면서 처음엔 네. 영어로 아, 나 지금 뭐를 만들 건데 지금 만들면 걸리겠지? 나는 지금 숨겨야겠지? 숨겨야겠지? 근데 또 한국어로 아 지금 계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떻게 재료를 어떻게 사지? 근데 제가 아, 뭐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네. 알고 보니 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오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그 말 하다가 제가 말 하니까 말 너무 크게 하나 봐요. 그래서 확 잠이 깼나 봐요. 깨다가 아예 괜찮아 그냥 다시 잠시만 괜찮아 걱정 마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데니스의 룸메이트가 지니인 거예요? 원래는 아, 네. 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좀 바꿨어요. 아니 사실 계란값은 우리 주부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근데 그것까지 데니스가 얼마나 걱정 많았을까? 아 제가 아 그렇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일이 쉽지가 네. 않은데 뭐 꿈 잠꼬대로 데 어 그동안은 계란값을 걱정했지만 오늘부터는 김미김미 댄스를 맞아요, 맞아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마 이렇게 다 같이 다섯 명이 있으면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복근 챙긴 거 아니었어요, 언니? 아 웃어서 복근이군요. 아 웃어서 생긴 복근이면 정말 예쁜 복근이 생겼겠는데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뉴스원의 황미현 기자님이신데요. 우리 외국인 멤버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데뷔 후에 K-POP 프로의 무대는 어땠는지 꿈꿔왔던 거랑 어떻게 달랐는지 질문 주셨는데 일단 궁금해요. 달랐어요? 꿈꿔왔던 거랑? 아, 네. 디타입니다. 네. 꿈꿔왔던 거랑 전 지금까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어, 그래요?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TV 보면 아, 제가 나오는 거 보고 그것도 신기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그 뒤에 준비하는 게 음악 방송 준비한 게 그렇게 많은 것을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저는 아직도 와 대단하다 생각해요. 네, 그렇죠. 연습생이거나 그 이전에 지망생일 때는 그냥 화려한 무대만 네, 모습만 보였는데 보고. 준비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춤이랑 네. 춤이랑 노래 하는 것만인 줄 알고 네. 그 뒤에 준비하는 것들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맞아요. 이렇게 많다. 맞아요. 프로답게 정말 준비할 것도 많지만 집에서는 그래놀라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농담이었습니다. 아마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좀 더 다져지고 단단해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데니스는 어때요? 저는 그래도 실감 저도 실감 안 나죠 아직 근데 그래도 할 때마다 진짜 무대 아무리 연습할 때 힘들더라도 몸이 힘들고 막 그런데 진짜 연습해야 될 뭔가 딱히 뭔가 아 진짜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연습해야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무대 딱 섰을 때 아 진짜 이 무대 하기 위해 진짜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보람이 있다는 느낌 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저희 멤버들 중에 막 저희 다 외국에서 온 멤버들 되게 많으니까 서로 막 이해해주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 따뜻하고 마음 공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옆에 곁에 있어줄 사람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본인들은 실감을 못해도 사실 고국에 있는 뭐 팬들이나 가족들은 많이 실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네.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네? 뭐라고 하세요 집에서? 아 그냥 부모님이? 뭐 마음. 부모님 얘기 나올 게 울컥한가 봐요 뒷다가. 그냥 자주 연락하고 네. 네. 그리고 되게 부모님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네. 더. 연락 올 때 뭔가 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마 멀리 있으니까 응원도 하시겠지만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레아는 어땠어요 K-POP 무대? 저는 이제 현장에 가면 선배님들이 이제 리허설 하는 모습도 보고 이제 무대 하는 모습도 보면서 와 그렇게 대선배님인데도 아직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아 저렇게 해야 저희도 잘 될 수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자극을 받고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롤모델이 되는 선배들이 있나요? 그때 데뷔 때 말했었던 네. 에이핑크 선배님들처럼 네.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솥 비빔밥처럼. 네. 좋습니다. 아마 무대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들 분주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자극받고 또 새롭게 각오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오센의 김은혜 기자님이 남겨주셨어요. 아직 공식 팬클럽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창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저희 네. 곧 팬클럽 이름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팬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솔직히 팬클럽 이름은 팬 여러분들 저희가 애칭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팬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도 얼른 팬 여러분들, 그냥 팬 여러분들 부르는 것보다 뭐 애칭 있으면 더 가까이 그렇죠. 있는 느낌이어서 네.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할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네,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네. 많이 들은 거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맞아요. 그런데 따로 저희 한 명씩 다 다를걸요. 아마도 저희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의 결정체 우리 12가지의 그 안무 맞아요. 중에서 하나의 모자라듯이 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멋진 게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팬덤이 제대로 생길 거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팬 여러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데일리의 오세정 기자님이 추가 질문 주셨는데 시크릿 넘버가 연말에 있을 여러 시상식에 후보, 신인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신인상 수상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신인상 받게 된다면 팬들을 위한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레아입니다. 정말 신인상 후보에 저희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영광인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만약에 정말 감사하게도 맞아요, 정말. 신인상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다 같이 그 전통 의상을 입고 각국의 전통 의상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한국 그걸 수도 있고 입고 이제 안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김미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네.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이번 활동과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뭐 이번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뭐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저희 이번 지금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이따 팬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미니 콘서트가 있거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팬들이 오늘 이 날을 시크릿 넘버로 지정한 만큼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목표였던 신인상 수상 기원과 함께 공약 영상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넘버분들 잠시 일어나셔서 네. 오늘 온라인 쇼케이스 지켜봐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 좀 전해볼까 봐요.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기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후디스 때
항상 말씀드렸던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시크릿 넘버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